자, 알겠습니다. 이제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공사 마무리 절차가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언급합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준공 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뒷부분 어떤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착수했습니다. 완성이 딱 되어서 그런 공사 완료 보고해서 준공 인가 받습니다. 인가는요,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공사 완료 고시까지 딱 해줍니다.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또 시와 군수가 직접 사업을 할 때는 곧바로 공사 완료 고시를 한다랍니다. 그럼 이제 정비구역은요, 해제가 딱 되어져. 이때 되면 정비구역은요, 해제가 딱 되어진다. 보면 됩니다. 해제가 딱 되어도 이제 조합은 계속 존속합니다. 조합은 청산할 때까지 존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준공 인가 전에도 건물 일부가 완성이 딱 되었어. 그러면요, 인가 전에도 동별로, 세대별로 사용과 입주가 다 내어줄 수가 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입니다, 효과. 자, 정비구역은 준공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그 다음날부터 해제가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계속 존속을 한다. 왜냐? 조합은 청산이 되어야 해산이 딱 되어집니다. 해산은 청산 끝나야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지체 없이, 그 다음 뭘 하죠?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자, 구분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뒤에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합니다. 그 다음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해준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시를 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줍니다. 하는 방법은요,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역에 있는 그 동별 자기들 호수가 다 나와 있어. 그 상들을 이제 통지해주고 이전을 합니다. 또 이 사실도 고시를 딱 합니다. 고시하고 보고를 딱 합니다. 또 실제 보시면 공사가 다 완료되기 전에도 일부 완료된 부분만 먼저 준공인가 이전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요 고시를 딱 하면 그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진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등기 촉탁을 해서 등기를 마무리 딱 해준다. 또 요 사이에는 타 등기는 일체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또 청산이 또 필요합니다. 청산.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 다음날 확정이 딱 되어서 청산 절차를 또 개시를 합니다. 원칙은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 청산하는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관서 정황이나 총회에서 어결을 하면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난 이후에 이전 고시 전 그 사이에 미리 분할징수 분할징급 다 해서 정리가 실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은행에서 달아서 통장 정리 다 해줍니다. 자, 이때 청산할 때 보시면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안 받는다 공탁을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권리들 역시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같은 소멸시효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를 가보십니다. 증비사업의 시행 특례들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특례 몇 가지를 또 보십니다. 시행 특례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임시 거주 시설이 나옵니다. 이건 모든 사업이 아닙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할 때만 딱 등장합니다. 거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시 거주 시설 등 조치가 필요한 두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포함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그 인근 장소에 국가나 지방이나 공공단체나 또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그 시설이나 땅들이 사용 목적이 확정되어진 경우 외에는 거절 못한다. 확정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청의 시설 부지 이용하면 무상으로 사용한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공이나 개인실은요,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부할 수 있어. 그러면 강제 일시 사용권을 행사를 합니다. 단 대신 토지 보상, 손실 보상은 딱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30일 내 원상복구의 업무는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재개발 사업일 때는 상업측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일 때만 보시면 임시 상가 설치를 하는 부분도 재개발 사업에서는 등장을 한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업도 모든 사업 시행자한테 강제 토지 수용권을 줍니다.
팔지 않는 땅한테 강제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보시면 재건축은 긴급할 때만 이것이 발생한다. 왜냐? 매도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권리 행사하고 긴급할 때만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다랍니다. 수용권의 발생 시기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되어서 수용권이 발생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요. 용적률 특례죠. 일단 우리 임차인들이죠. 세입자분들한테 각종 어떤 손실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손실보상, 요 법적인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다 응당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보상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보상을 해주면 해준 만치 비례해서 정비계획상의 그 용적률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25% 더 혜택을 줍니다. 용산에서 났던 그 사건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발할 때 보시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업들은요, 용적률을 법적인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완화해주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대신요, 완화되어서 더 추가로 건설되는 그 면적 가운데서 일부, 요 비율에 대해서는요, 소형주택으로 건설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어디에 인수해야 될 인수의 업무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등 인근 장소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완화되는 그 비율에서 30, 50% 내에서 합의합니다. 요 재개발 사업은 50, 75%입니다. 또 지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때는 재건축은요, 50% 범위 안에서, 재개발 사업은 75%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일정 비율을요, 임대용으로 확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공짜 아니죠. 이 주택을 넘겨받을 때 표준 건축비는 지급해준다. 단 부속 토지 땅값은 기부 체납에서 정리를 하겠다. 인수하면 장기 임대로 활용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비율도 체크하시고 또 봐주십시오. 자, 그럼 오른편에 보시면요, 우리 재건축 사업에 또 특례들이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 일단 먼저 보시면요, 재건축 사업에 보시면 매도 청구 나오죠. 이때는요, 여기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따 있어. 그러면 반대자한테 이때부터 뭐냐, 30일 안에 반대자한테 참가 여부를 촉구를 딱 합니다. 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반대자들. 또는요, 시장 군수한테 과반수가 시행권을 넘겨주는데 반대하는 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서 인가고시 30일 안에 참가 촉구를 합니다. 촉구하면 그때부터 2개월 안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거나 또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또 2개월 안에 시가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요걸 또 이제 발생합니다. 항상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 재건축 사업일 때 토지 분할 청구가 또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 설립할 때 보시면 전체에서 4분의 3, 4분의 3, 각동에서는요, 과반수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전체 동의 다 합산하니까 4, 3은 다 동의 비율, 이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의 반대를 딱 합니다. 사업을 못 하거든요. 이때 보시면 반대한 이 동의 참가를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면 강제 토지 분할도 할 수 있게 해준다가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툴리산 건물이 있는 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입니다. 할 때 조합 설립의 동의권 충족을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동을 강제 토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가 안 된다 할 때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분할 청구만 딱 되어지면 아직 판결 확정이 안 되어도 이제 해당 요쪽 부분만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와 조합 설립 인가를 내어줄 수가 있다 딱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분할되어 나갈 이쪽의 소유자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또 분할되어 나갈 요 선상 위에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또 분할되어 나갈 그 토지가 접도를 하게 해주고 분할시키라 하는 부분에 조건 하에서 강제 토지 분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입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은 원래부터 건물이 많은 곳에서 사업을 합니다. 주상공업자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산동네 사업이죠. 산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산동네 지역들 녹지가 참 많아. 그런데 무단정간 판다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요, 여기는 녹지는 아파트 건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입니다. 개선 사업구역 발표가 딱 되었더랍니다. 그러면 용도지를 바꾼다. 요 개선 사업일 때 안에서 보시면 용도지의 병이 왔다겠죠.
원래 원칙은요, 2종1단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 방식이 서수환관에서 수관,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3종1단으로 바꿔준다라는 혜택을 딱 줍니다. 또, 요 사업을 할 때 보시면, 공공임대주택들이 200세대 이상이 있다. 라고 인증이 딱 되어지면요, 준축으로 용도를 바꿔주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까지가 정비법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 41페이지에 건축법. 건축법 나옵니다. 7문제 나오죠. 자, 건축법을 또 갑니다. 건축법 가겠습니다. 일단요, 요 법도 체계입니다. 체계겠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일단 총칙에 보시면 크게 용어적이 나옵니다. 지금은 잘 뜹니다. 용어들 다 확인을 하시고 이건 이번에 제가 빼고 가겠습니다. 자, 적용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대상 물건과 대상 행위나 대상 지역이 나오죠. 대상 물건은 건축물, 공작물, 대지, 설비가 나옵니다. 행위는요, 건축 행위, 신정 개재리, 대수선, 용도 변경 다 지금은 잘 뜨죠. 법에 적용된 지역적인 범위입니다. 법을 전부 다 적용시키는 지역도 있고 아닌 것도 일부가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칙에서 용어적이나 적용 범위 항상 여기서 세 문제 이상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그다음 보시면은요. 자, 보칙편이 제일 밑인데 건축위원회를 또 아셔야 됩니다. 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절차도 아시고요. 민원전문위도 저번 시험에 살짝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시험에 항상 나올 수가 있고 또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가운데 보시면 우리 이거 건축편, 건축편입니다. 건축 절차 중요하죠. 건축은 건축주가 건축계가 받는다. 착수한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받습니다. 유지관리합니다. 이제 사전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허가가 되어도 이제 그 뒤에 취소하거나 거부 제한도 되기도 한다. 또 특례로서 건축신고에서 착수도 하기도 하고 협의도 가능하다. 또 갓설 건물도 지어서 참 많이 구한다. 다 중요한 사항이고 두 문제 세 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건축 규제 편입니다. 대지, 도로, 구조, 설비, 높이입니다. 대지, 대지도 안전한 조건, 조경 설치해야 된다. 공개 공지도 필요한 위치와 건물이 있다. 대지 내에 공지를 띄운다.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최소한 넓이가 필요하다 등이 또 나옵니다. 도로 편 가시면 도로가 또 대지는 도로의 접도에다 접도부가 딱 뜹니다. 도로의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도로에 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의 기준 또 나오고 또 건축선 좁은 길이면 건축선도 나온다 등이 나옵니다. 구조 안전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필요한 설비도 갖춰야 됩니다. 또 높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 1조표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과 1조건을 위한 높이 제한과 공동주택에 사생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또 시안을 풀어줍니다. 특례 시험 잘 뜨죠.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해서 요 건축특례도 시험에 아주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문제인데 요 정점별로 한두 개씩 다 봐가시면 5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건축 적용 범위입니다. 범위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볼게요. 건축물 딱 뜹니다. 저기 보면 첫 번째 건축물 딱 뜹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꼭 필요하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것이 건물입니다. 이게 딸려 있어도 같이 건물로 본다라고 하죠. 또 이것이 땅 속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또 지표 위에 있거나 또 공작물 위에 받쳐놓은 이것도 건물에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붕이 있습니다. 있어. 지붕이 있지만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도 있더랍니다. 지붕이 있지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뜨고 있죠. 두 번째를 보십니다. 창고 철문수입니다. 창고 철문수. 이면은 지붕이 있어도 건물로 보지 않겠더랍니다. 창이 뭐냐? 창고면 창고인데 공장에서는 창고입니다. 축조한 전용 컨테이너 박스 들고 와서 창고 씁니다. 컨테이너 박스 가설 건물로 참 많이 쓰지만 이것이 공장 안에서 창고로 쓰면 건물로 보지 않는다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요거 건물로 보지 않겠다랍니다. 자, 또 철도나 궤도 그 레일 선로 위에 있는 것들인데 전체가 아니고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과 급탄급유시설만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말고 철도 역사 건물이고요. 철도 매점들 가설 건물에 포함됩니다. 보시고요. 또 문화재보호법상에 지정되거나
또는 요 바뀌었죠. 임시지정 되어진 어떤 문화재, 건물들, 골동품질 건물로 보지 않는다. 갑니다. 자, 또 하천구역에서 수문조작실, 요 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창고 철문수에 걸리면 지붕이 있어도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제한이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공작물, 건물, 공작물 딱 듭니다. 건물이 아니죠. 지붕이 없습니다. 공작물이 작다. 그러면 미리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된다. 합니다. 좀 크다. 그러면 미리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좀 큰 것들은 미리 축조, 신고를 사전에 미리 해야 된다. 신고 대상 공작물도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m 높이까지의 옹벽 담장 신고 안 합니다. 넘어갈 때부터 신고한다. 3m 신고합니다. 4m까지의 광고 탑판들 신고 안 합니다. 넘어갈 때 신고한다. 5m를 넘어가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신고한다. 5m까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태양에너지. 자, 6m는 좀 많아요. 장식탑들, 기념탑들, 철탑들, 굴뚝들. 요 6m를 넘어갈 때 신고하지. 6m까지 또는 이하는 신고 안 합니다. 8m 넘어가는 고가수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 2, 4, 5, 6, 8. 옹당광태, 장기철뚝고. 그래서 요 각기 해당 메탈을 넘어갈 때 신고하지까지 이런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항상 구분해서 보십시오.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땅 건 다 넘었는데, 높이 8m까지 이하라, 이하. 이하의 무엇이 신고입니다. 뭐냐? 주차장 시설물 8m까지 전부 다 위마다 다 신고를 받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8m 이하입니다. 또 지하 대표 30제곱미터 넘어갈 때 신고한다. 그래서 2, 4, 5, 6, 8. 8에서 옹당, 광태, 장기, 철뚝, 고. 이렇게 요것을 쉽게 요것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행위입니다. 행위편 갑니다. 행위편. 먼저 건축, 대수선 용도 비행. 그래서 건축이 딱 됩니다. 건축하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이전이 있습니다. 신축, 없는 빈 땅에서 새롭게 건물 짓는다. 다 신축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주된 건물이든 부속이든 다 신축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또 철거나 멸실이 딱 되어서 더 커지면 다 신축이 된다라고 하죠. 또 부속 건물을 축조할 때 신축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된 건물 짓는다. 이것도 신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축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커집니다. 면적이 커지네요. 청소가 커지네요. 높이가 커진다. 다 정축이다. 라고 합니다. 자, 또 주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물 축조한다. 이것도 정축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개축은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철거합니다. 철거해요. 전부를 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부분 철거해도 내기 보틀 중에서 세 가지 이상 철거하면 전부 철거로 봅니다. 해서 같은 규모 범위 아닐 때 이것이 개축이죠. 커지면 신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보시고 재축은 건물이 제외로 멸실되어서 다시 축조합니다. 이때는 면적뿐 아니고 재축은 동수와 층수와 높이도 같은 규모일 것을 요구한다랍니다. 초과되어지면요. 특히 동수와 청수와 높이가 달라질 때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법에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죠. 내기, 바보, 지주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살짝 옮긴다. 이전이다. 이런 부분들 정리를 꼭 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상들이죠. 하지만 참 쉬우니까 절대 틀리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대수선이 나옵니다. 대수선이 나와요. 건축이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 하니까요. 규모 작은 빌라죠. 다 가구나 다 세대에서 경계벽을 넓히고 줄이고 막 합니다. 손대. 정설, 해체, 수명형 막 손만 됩니다. 무조건 대수선. 커지면 정축이죠. 대수선은요. 정축이 돼서 안 돼. 커지면 안 돼. 또 개축만 많은 철거하면 안 됩니다. 또 재축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건축은 아닙니다. 커지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내외기 보틀 방개. 두 번째는 다 보십시오. 방개입니다. 방개. 그래서 자, 이것들 정설과 해체합니다. 내력벽부터 쭉 보십시오. 정설 해체하면 무조건 안 커지면 대수선 됩니다. 그런데요. 수선과 병정을 할 때입니다. 보시면요. 내력벽 구조죠. 이것들은 3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보틀 같은 경우는요. 각기 3개씩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2개 아무것도 아니죠. 한 가지라도 3개가 딱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 같은 것들요.
손만 대면 이건 정설 해체 수소명의 손만 대면 됐선 계단도 정설 해체 수소명의 손만 대면 됐선 됩니다. 커지면 정식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꼭 해놓으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참 중요하죠. 용도의 변경. 얼마나 중요합니다. 참 잘 들은 사항이죠. 용도 변경. 반드시 나온다고 보십시오. 건물의 업종, 건물의 쓰임새를 바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20가지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건 대분류로서, 이것도 참 많아. 그러니까 위험성이 같은 것이 모아놨죠. 그래서 시설군입니다. 위험성의 어떤 분류죠. 자, 산, 전, 문, 영, 교근, 주기. 참 중요하죠. 위험성 순서.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크고, 위험이 작아진다.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근, 주기에서 산업등 시설군 용도, 세부 용도,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 같은 용어입니다. 자, 문화집회, 문의 종간이죠.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휴게시설, 문의 종간. 등업지문, 판수기가 온다. 다중생활시설,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해서 판수 온다, 문의 종간. 참 중요한 사항이고요. 건립생활시설, 1종과 2종만 딱 있죠. 있습니다. 주거 업무,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또 군사교정이 포함되고 제일 먼저 기타 가볍게 보시면 동식물 관련이 제일 밑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고 작답니다. 커집니다. 커져요. 커진다 하면 허가받고 한다랍니다. 그러면 작아진다 합니다. 신고하고 한다랍니다. 또 같은 위험군 내에서 용도 안에서 시설군 안에서 용도 간에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커지는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500 이상이다. 설계를 하자. 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또, 허가나 신고 사항인데, 위험이 100 이상이다. 상하 변경. 전체에 다 포함해서, 이면 사용성이 맞죠. 근데 이 경우도, 100 이상이지만, 500이 안 되면서 대수선급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때, 예외 면제해 준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죠. 자, 1종, 2종 간도 보시면, 시설군 내에서 용도 간의 변경상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이 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같은 종 내에서. 그런데 원체 많이 바뀌니까, 이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합니다. 자, 또, 같은 용도 안에 보시면, 단독 안에 보시면 다시 협의의 단독 주택이 있고요, 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등이 있습니다. 공항도 있고요. 근데 단독에서 하숙을 닥칩니다. 다중, 또 가구 임대합니다. 다구 이렇게 바뀝니다. 같은 용도 내에도 건물 종류가 있어 이렇게 바뀌면 용도 변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아니다 하면서 1종, 2종 건생간의 변경이거나 같은 용도 내에도 건축물 상원의 변경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근, 주기 또는 그 꼭 정리를 하십시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십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페이지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는 또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